울산 작은 산골짜기 마을의 소년에서 롯데그룹을 재계 5위의 대기업으로 읽어낸 거인,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921년 음력 10월 4일 신격호 명예회장은 경남 울주군 삼남면 둔길이의 한 농가의 오남오녀 중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산골짜기였던 둔길이 마을에서 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신격호 명예회장은 18세의 나이에 경남도립종축장에 취업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배움을 열망하던 청년 신격호는 1942년 북한 연락선을 타고 도일합니다. 일본에서 소규모 식품업으로 시작한 이 젊은 사업가는 근면과 성실, 그리고 타고난 사업 감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한일 수교 이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사업 보국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간 지 2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967년 롯데제과를 시작으로 호텔 롯데, 롯데 쇼핑, 호남 석유화학 등을 잇따라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을 재계 5위로 성장시켰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뒤에도 고향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던 신격호 명예회장. 그는 대암댐 건설로 수몰되어 고향을 잃은 둔길이 주민들을 초청해 1971년부터 매년 5월 마을단체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십 명만이 참여하던 잔치는 점점 성대해졌습니다. 작은 마을이 자동차와 사람으로 온통 북적거릴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집과 논밭을 포기하고 인근 도시로 떠나야 했던 둔길의 주민들은 매년 고향 사람들을 만나 옛정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40여 년을 이어오던 이 행사는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적 애도 차원에서 취소됐으며 행사 비용은 전액 기부됐습니다. 이후 둔길이 마을잔치를 운영해온 주체인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오랜 고민 끝에 마을잔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마을잔치는 끝났지만 롯데 삼동복지재단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울산을 본거지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부터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지원, 문화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은 물론 장애인 지원과 화재 피해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 장학재단은 자라나는 향토 학생들이 체험 학습을 통해 과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울산시 옥동 연구단지 내에 울산과학관을 지어 울산시 교육청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19일 한국의 유통거인으로 불렸던 신격호 명예회장은 99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생전 집무실에 걸려있던 거화 추실이라는 말처럼 또 생전 신격호 명예회장의 소망대로 소박한 그의 묘는 고향인 둔길이 선영에 마련됐습니다. 매년 마을잔치를 열어 주민들과 만나 정을 나누고 고향을 돕는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섰던 신격호 명예회장. 그는 늘 그리워하던 고향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울산 둔길이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시작과 끝이 모두 있습니다.